박물관이 있는 이곳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강서 50 플러스 센터가 막걸리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3년차 진행하고 있고 동의보감 술학교를 3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나씩 술을 빚는데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술들을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서 16가지 술을 빚었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 술이 한 4~50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름이. 그래서 정확한 레시피로 술을 빚을 수 있는 게 한 20여 가지 되는 거고, 한 또 20여 가지는 이제 이름만 전해오고 한 줄만 있어서 막 국리를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강서 50 플러스 센터에서 하게 돼서, 즐겁습니다. 막걸리는 최단 막 걸렸다고 해서 막걸리예요. 막걸리는 서민들이 빚었던 술이어서 최했다 막 걸리기도 하고 또 막이라는 게 방금 그러니까 신선한 햇과일 같은 그렇게 신선한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죠. 자, 오늘 술 빚기를 할 텐데요. 지금 거두밥이 찹쌀 거두밥이 1.5kg가 갔어요. 찹쌀 1kg를 가지고 밥을 하면은 거두밥을 하면은 1.5kg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 쌀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쌀 1kg를 가지고 술을 빚은데 여기에 누룩이 150g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에다가 누룩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누룩을 좀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데 이렇게 되면 누룩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풀어서 이게 지금 안에 술하고 같이 들어가, 쌀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거든요. 손으로 치대보세요. 수제비 반죽 하듯이, 수제비 반죽 하듯이. 당기도 넣어서 치대세요. 당기향 가득하게. 아, 내 당기술 좋아하는데. 물을 500ml 넣었죠? 800ml를 이제 더 넣을 건데요. 물을 800ml씩 넣으세요. 물을 800ml. 아, 물 없어질 때까지 치대야 돼요? 물 없어질 때까지 치대. 그럼요. 거두밥이 물을 다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담근 걸 많이 붓잖아요. 어려서. 그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속 속에다 넣어가지고 담겨 넣고. 물이 없네. 그냥 어머니 생각나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담그셨었구나. 잘 모르겠어. 쌀 씻을 때 옛날에 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네. 알아들었어. 좋습니다, 아주. 우리 아들 생일 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성으로 만들었으니까. 맛있어요. 맛있겠어요. 너무 보람돼요. 네. 내 손으로 진짜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집에 가서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도에서 25도 정도니까 지금 거실의 온도가 25도 돼요. 이런 상태에 두는 거고요. 술이 발효되면 CO2가 생겨나요. 탄산가스가 기포가 막 올라와. 그래서 빠글빠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뚜껑 닫아놓으면 이제 열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열어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랩 있죠? 랩이나 광목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무줄 하나 이렇게 해서 CO2가 빠져나와야 되잖아. 이쑤시개로 뭐 동서남부 팔방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줘.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기포가 올라와. 그래서 발효가 되면 여기 안에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하루에 한 번 저어주세요. 내일 한 번 저어주고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고 이걸 언제 거르냐.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니까 뭐 금, 토, 일요일 날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빠르네. 딱 일주일만. 수요일 날 못 걸렀어? 그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못 걸렀어? 그럼 금요일 날. 그래서 다음 주 주말까지는 거르기로. 성질 급하게 빨리 걸으면 술이 좀 달아. 그리고 나는 끝까지 애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그러면 이제 술이 독해. 이제 오늘 수업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